7 A 마이너 C B 플랫 메이저 7 네, 이 곡의 기본 리듬은 일단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하나 첫 번째 부터 해볼게요. 두 마디를 하나로 쳐서 리듬을 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일단 F 처음 거 F로 다섯 번 반박을 쉬는 거잖아요. 쉬는 거를 표시해 줄 때는 보통 이제 바렛이나 이런 걸 잡고 있으면 얘를 살짝 들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없을 경우에는 여기 나머지 손 얘를 살짝 소리를 막아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 D 마이너도 마찬가지. D 마이너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게 되시는 분은 이렇게 잡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. 한번 나머지 두 개를 똑같이 쉼표를 잘 보시면 돼요. 꼭 이거를 안 막으셔도 상관없고요. 그거를 잘 쉬시면 돼요. 잡고 있으셔도 되고 끊어주셔도 되고 플랫같이 다 잡는 애주를 다 잡히는 코드들은 그냥 이 눌렀던 거를 살짝 대준 상태로 만들어주시면 소리가 끊기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리듬이고 두 번째 스트로크 리듬은 얘도 두 마디를 하나로 쳐가지고 하시면 되고요. 코드가 한 마디 하나가 아니라 한 마디의 반박자 좀 빨리 땡겨서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잘 유념해서 연습하시면 되고요. 일단 처음에 처음 코드 한 1로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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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단 따라 다다다 단까지 치는 거예요.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아시겠죠? 다운 바로 코드를 바꾸면서 다시 다운인 거예요. 그래서 얘가 여기 연결이 돼야 돼. 딴따라라라딴딴 딴따라다다다딴 까지가 코드 1이고 그 다음에 바꾸면서 다운업 다운업 이고 다운업 다운업 그 다음에 딴딴딴따라니야 다운다운다운다운 연결 다운업 다운따라다딴 첫 번째 코드에서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여기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코드 바꿔서 다운 업 다운 다운 여기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딴딴딴따단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고요. 뭐 잘 되신 분들은 그냥 쭉 이어서 하시면 되겠죠? 한번 이어서 코드 하나 두 마디 해볼게요. 마디 한꺼번에 한 거예요. 딴따라라란딴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 여기. 그래서 이제 코드가 두 개 있는 거 있고 두 마디를 합해서 코드가 두 개 있는 거 있고 세 개 있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세 개 있는 거는 그 뒤에 딴딴딴따라에서 바꿔서 한 마디 코드 하나로 바꿔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똑같은 리듬에 코드만 중간에 한 번 더 바꾸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리듬은 하나인 거 같죠? 리듬인데 여기서 만약에 코드가 다른 걸 바뀐다 그러면은 다시 B 그 다음 B 플랫 코드로 한번 해볼게요. 까지가 B 플랫이고 바로 F 바꿔서 까지 치고 그 다음에 C로 바꿔서 이렇게 그래서 잘 안 되시면 천천히 연습하시면 돼요. 하면 이렇게 돼요.
만드시면 항상 천천히 연습하셔서 정장 속도로 점점 연습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약간 이런 거. 얘도 마찬가지고 두 마디를 하나로, 리듬 하나를 계속 똑같은 리듬을 쓰시는 건데, 다운, 다운, 두 마디 합하면, 다운, 업까지가 D마이너. 할때 바꿔주시면 박자 감각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리듬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 쉼표를 잘 쉬셔야 돼요. 이게 세 번째 리듬. 나머지는 다시 이제 반복. 그래서 쭉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마지막 그 아우트로 부분은 앞에 처음 시작, 노래 처음 시작하고 리듬은 똑같거든요. 이렇게 쳤던 부분. 거기에 지금 그냥 치기 좀 심심해서 제가 솔 이거 없는 거를 한번 넣어봤거든요.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F 다섯 번, 그다음에 딴딴할 때는 여기 3을 잡아주는 거예요. 그리고 다시 떼고 딴딴따라 마지막에 하나 잡아주는 거예요. 따다다다다 잡고 떼고 따라단 마지막에 한번. 그래서 총세 번, 세 번을 잡는 거. 따라라라 단 하고 잡고 딴, 딴. 그리고 나머지 코드는 똑같고 똑같이 3을 똑같은 곳에서 잡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. 그 다음은 B 플랫 말고 B 플랫 메이저 7을 잡고 똑같이 이 3을 잡아주시면 따라라라란 잡고 다음은 그냥 이걸로 하나 둘 리듬은 원곡을 들어보시면 원곡 갖고 최대한 이제 맞춰서 해보려고 했으니까 잘 모르시게 분들은 원곡을 많이 들어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
사랑아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한번 믿어볼래 영화를 싫어하는 그런 배고플 때 자꾸 와달라는